그러면 오늘 29회 본업을 맡아주신 우리 허동연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0년생이시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거기서 석사 박사 하셨습니다. 근현대사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건양대와 경희대에 지금 계속 강의하시고 경희대의 한국현대사연구원 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우연이시고요. 국사학계, 좌파가 장한 국사학계 안에서 또 국사편찬위원회 안에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주요 저서를 소개해 드리면은 건국위교, 민주주의의 선구자, 장면 이런 책을 99년에 내셨는데 허 교수님은 이 장면 박사 쪽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역사의 최전선, 또 길들이기와 편가르기를 넘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러시아 출신 공산주의자 박노자라는 사람과의 긴 논쟁을 정리한 책입니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조선일보를 보시겠지만 조선일보에 허동연의 모던 타임스라는 칼럼을 쭉 연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도 대한민국 건국위기의 두 주역 이승만과 장면, 우리 허동연 박사의 장면 박사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를 기대하면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